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1,700원에 매수 의견 드려가지고 정확히 82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조금 더 일찍 추천을 해서 1,300원, 1,4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다면 1,000%의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요. 아쉽게도 1,3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린 게 아니라 1,7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820%의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기술적인 분석주들은 일단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면 1,000%의 목표가를 잡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을 1,300원에 추천했다 그러면 1,000%의 수익이 터진 거죠. 그래서 꼭지 목표가를 이미 1,000%를 잡고 이 종목을 시황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1,7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800% 목표가를 잡은 거죠. 그렇게 대박이 났었던 그런 종목인데 여기 보시면 지난 과거 자료입니다. 보성 파워텍 상한가 266%, 2015년도 220% 상한가, 175% 수익 중 상한가. 자, 여기 보시면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 상한가. 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4년도. 자, 12월 21일 날 근거 자료입니다. 자, 저희 카페 바닥 분석가 1,600원 이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자, 이 자료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1년에 한두 번만 잡으면 1년 주식 농사 끝난다. 가뿐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상한가 쳐가지고 58% 수익 중입니다. 추가 조정이 온다라고 해도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하십시오. 자, 123% 수익점입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오늘의 종가를 지지하는 한 홀딩 하십시오. 왜? 이 종목에 그때 당시에 제가 바닥에서 추천을 드렸을 때 잠재 자산을 보고 중장기, 그러니까 중기 지지선이죠. 중기 지지선이 1,300원을 딱 보고, 아,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려서 이 종목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돈다면 1,300원 대비 1,000%의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38% 상한가 쳤을 때부터 분석 시황을 드리기 시작을 해서 계속 800% 오를 때까지 추천을 드리고 홀딩을 했었던 그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이 종목은 이미 지난 과거 자료 약 98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지만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1000% 예측하고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지천에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보성 파워텍 주가의 직정보 시황 분석 아직 하방 압박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가 1,700원 20% 수익 중입니다. 자, 전저점을 손절가로 잡고 매수하실 분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약간 고평가 종목임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는 제가 추천하면 중기 이평선 대비 무조건 1,000%의 목표가를 잡고 추천을 드린다라는 건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1,700원, 자, 수익률 20%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시황 분석해 드리는 거, 이 종목은 800%를 예측을 하고 전 저점을 대비했을 때 1,000%의 주식 수익률을 예측을 하고 시황 분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0% 가까이 올라갈 때까지는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1,000%까지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를 미리 예측을 해서 글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자, 강한 반등이 오는데요.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구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죠. 자, 1,000%를 잡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자, 60% 급등 이후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종목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입을 자제하십시오. 자, 주가가 떨어지는데 아무 구간이나 막 매수 들어가면 안 되죠. 바닥 매수자만 홀딩하는 겁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매수하실 분은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급락을 막 할 때에는 매수 진입을 들어가지 마라. 기다리고 있다가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매수하실 분은 진입하십시오. 자, 매수 준비를 하십시오. 카페 바닥 매수 회원님은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참조하십시오. 자, 분석이 적중을 했습니다.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결국 다시 30% 수익이죠. 자, 추가 반등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에서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자, 종합 주가가 밀리면서 이 종목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전저점을 깨지 않고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강한 흐름입니다. 자, 물린 분은 손절치지 마시고 홀딩하십시오. 자, 점 상한가 행진이 당분간 올 수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입니다. 상한가 35%. 자, 점 상한가를 예측을 제가 미리 해드렸는데 제 예측이 적중을 했죠. 그래서 점 상한가 행진입니다. 내일도 강한 반등권이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자, 앞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분석 시황 자료이죠. 자, 이런 종목 1년에 한두 번만 잡으면 1년 주식농사 끝난다. 가뿐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상한가 58% 수익 중입니다. 추가 조정장이 온다라고 해도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을 합니다. 왜? 어디까지? 1000%의 목표가를 잡고 중기 바닥가 1300원 대비 1000%의 목표가를 잡고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예측입니다. 이 종목은 1000% 가까이 올라갈 거다라는 걸 예측을 드렸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분석이 적중을 했죠.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고 있습니다. 상한가 123%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오늘의 종가를 지지하는 한 홀딩 하십시오. 자, 제 분석이 연일 적중을 했습니다. 이런 상승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급등을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믿고 강력 홀딩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 1000%의 목표가를 갈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제가 분석 시황에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주식에 대한 교육을 저한테 배우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자, 상한가 쳐가지고 205% 수익 중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투자를 하는 거다. 저는 알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상한가 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다 아시죠? 꼭지 목표가가 다가옵니다. 목표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자,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권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자, 분석이 적중을 했습니다. 추가 상한가 쳤습니다. 220% 수익층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종목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왜? 꼭지 목표가를 중기 이평선 대비 1000%를 잡았기 때문에 220% 수익 중인데 아직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강력 홀딩합니다. 자, 정확한 분석을 다시 보고 계십니다. 이제 강한 반등이 또 다시 온다. 강력 홀딩해라. 상한가 266% 수익 중입니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또 왔습니다. 343% 수익 중입니다. 미리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왜? 목표가가 1000%인 걸 알고 투자하니까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입니다. 821% 수익점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오늘의 종가를 깨지 않는 한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습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그래서 요 다음날 게임이 끝난 겁니다. 요 다음날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 종목 821% 중기 이평선 1300원 대비 다음날에 약 900 몇십 프로를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목표가 확인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종목이 게임이 끝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요날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요날이 8월 20일이고요. 요날이 8월 20일이고 요날이 8월 20일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여기 보시면 8월 20일이 아니라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제가 날짜를 잘못 봤네요. 자, 2016년도 5월 16일입니다. 상한가 바닥 분석가 대비 821% 수익주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오늘의 종가를 깨지 않는 한 강력 홀딩입니다. 꼭 그렇지만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습니다. 목표가 홀딩하십시오. 그리고서 그 다음날 게임이 끝났는데요. 이날이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날짜를 왔다 갔다 하면 날짜가 보일 텐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올려서 날짜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날짜가 보이죠? 자,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날 요 날이네요. 요 날. 요 날이 5월 16일 다음 날이 꼭지 목표가다. 바로 요 날이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5월 16일이라고 나오죠. 여기 다시 한번 마우스 갖다 대드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날짜를 보십시오. 자,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아까 제가 시황 분석 드렸던 날이죠. 자, 이 종목 끝났다. 내일이다. 꼭지 목표가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게임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5월 16일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시황 분석, 이거 있을 수 없는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 지금 500탄 모음집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검토를 하시고 자, 여기 500탄 모음집 지난 4년 동안의 추천주 500탄 모음집이 단 한 종목도 하락한 종목이 없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검열을 하십시오. 검열을 하시고서 저에 대한 믿음이 서신다 그러면은 지금 자금이 없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푸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저희 카페에서 한 회원님이 카페에다가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로빈님 보십시오라고 제가 이분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가 단 한 종목이라도 제가 매일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이유가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 분석 시황을 보시고서 믿음이 생기시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 이 로비님이 오늘 저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무엇인가에 이것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최선을 다해본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생님의 카페 글을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분들한테 단 한 종목이라도 너희들 인생을 바꿔주는데 제가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을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면 너 잘났냐 이런 식으로 뭐 나빠요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악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다만 제가 분석 시향을 드리는 걸 보고 단 한 명이라도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의 인생을 제가 대박 인생으로 바꿔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게끔 만들어 준다면 제가 지금 오늘도 이 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제가 지나온 과거 자료를 보면서 해드리면서도 저는 이 노력이 절대 아깝지가 않다. 아울러 지금 보성 파워텍의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저를 찾아온 사람을
절대 내치지 않는다. 자, 로비님이 큰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한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박 종목을 로비님한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죠. 자, 보성 파워텍 1,700원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1,300원입니다. 자, 여기가 1,700원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1,700원 아닙니까? 여기가 바닥인데 한번 주가를 한번 뺐죠. 자, 주가를 빼면서 이 구간에 1,700원에 매수드렸는데 1,300원까지 주가를 한번 빼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량을 걷어먹고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서 이 종목이 중기 이평선 대비 지금 1000%의 수익이 터졌던 그런 종목인데, 아쉽게도 제가 17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820%의 수익을 낸 겁니다. 정확히 꼭지 목표가 이날 정확히 잡아 드린 거 아까지 여러분들 시황 분석 자료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매수한 종목이 500% 갈지 1000% 갈지 2000% 수익을 줄 종목인지 이렇게 정확한 분석 시향이 가능한가.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앞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500%가 올라갈지 1000%가 올라갈지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령 메디앙스처럼 보령 파워텍처럼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지금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고점에 매수 들어가서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지천이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구간에 주가를 끌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개미들한테 전재산 다 눈탱이 치고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덕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지천에 깔려있다. 자, 저한테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성파워텍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사기꾼들이 지천이다. 이 사기꾼들이 이제 또 한 번 작전을 필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잘못 들어가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 때 이렇게 한번 주면서 마지막으로 또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이런 사기꾼들이 종목 게시판에 지천에 지금도 깔려 있다. 그런 놈들이 앉아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자료를 올리면 나빠요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그건 양반이죠. 제가 뭐 감수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로서 올바른 투자 분석을 해주고 지금도 이런 동영상 제가 녹음을 한다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가족들, 뭐 저희 가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어렵게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을 탕진시키고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악덕업자들, 사기꾼들을 제가 막기 위해서 지금도 이 늦은 시간에 이런 분석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또 조만간에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또 개미들을 한번 피눈물을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마지막 작업이 한번 올 수 있다. 여러분들 절대 이 종목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아직 하방 압박이 더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런 보성 파워텍 같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한테 눈탱이 치고 사기 치고 지금도 그런 세력들이 지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에 피눈물을 흘릴 수 있고 피땀 흘려서 번 재산을 다 사기꾼들한테
빨려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저한테 해당 종목의 잠재 자산을 꼭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몇만 원에 제 지식을 파는 거지만 저야 수익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 5만 원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수천에서 수억의 피땀 흘린 그 재산을 여러분들이 지키게 하는데 제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시장에서 사기꾼한테 당할 일이 없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길 또 한번 안내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각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런 실전 수익, 1000%의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